선수, 신상훈 선수가 나와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두 번째 경기 박상우가 나왔거든요. 네. 상대 전적이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박상우 선수입니다. 폭풍의 언덕에서 손중 선수를 꺾었어요. 네, 신상훈 선수가 일단 출루를 했거든요. 네. 박상우 선수가 끌어들여야죠. 그렇죠. 병사로 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가장 좋은 스토리는 2대0 운동이에요. 2대0 괜찮습니다. 네, 네, 이 스토리한테는 2대0이 제일 좋겠고요. 네, 가장 좋은 선택도 홈런인데 네. 손중 선수는 가만히 있을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완벽하게 3진아웃 딱 맞으고 나서 1대 100판을 그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4번 타자 박수거든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갈색 손중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손중 선수는 7시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5시가 박상우 선수입니다. 네. 최근에 에이스가 정년에 출격해서 1승을 차지한 박상우 선수예요. 그리고 온게임의 스파키즈와의 대결에서도 문성균 선수 꺾었습니다만 네. 팀은 패배를 했죠. 그렇죠. 청풍명원의 최근 태타전 양상이 한 명은 빨리 끝내려는 자 그리고 한 네. 명은 좀 오래 가려는 자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많이 좀 갈렸는데 지금 경기도 좀 위치가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한 선수가 더블을 시도하면 그 더블을 깨기 위한 팩토리라든지 좀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더블을 잡아내기 위해서 투팩토리를 했었던 상대가 또 졌었죠. 이영호 선수를 상대로 이재호 선수가 투팩 3탱크 시즈모드 해서 그 전진을 하려는 노력을 했었습니다만은 3팩 벌처 SCV에 맞으면서 경기에서 패했고 또 그리고 또 가장 최근 경기는 또 센터 팩토리가 또 시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조인규 선수에게 패배를 했죠. 예. 그렇지만 지금은 또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네. 뭐 완전히 다 전진해서 건물을 짓는 뭐 그런 선수도 신상무 선수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네. 상대적으로 좀 위치가 멀다 보니까 오히려 그 먼 위치를 헐찔러서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려는 선수도 꽤 있었어요. 네. 자, 초반에 상대방의 움직임을 잘 살펴야 되는 맵이에요. 그렇죠. 박상우 선수는 지난 10월 11일 경기에서 고윤기 선수에게 패배를 했고요. 네. 정구전 성적이 이제 4승 3패로 가장 좋고요. 박상우 선수는 네. 네, 테란전은 4승 6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손중 선수는 테란전 8승 6패, 뭐 프로토스전 2승 6패, 그리고 저구전 4승 2패. 성적 면에서는 손중 선수가 조금 더 낫죠. 그렇죠. 전체 A매치 개인전 성적에서 네. 승률이 가장 좋은 선수. 두 선수. 네, 박상우 선수는 둘 다 똑같아요. 야, 커맨드 센터 바로 올립니다. 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뭐 조건은 똑같고. 예, 운영 싸움이죠. 그리고 이제 정찰 운과 더불어서 운영 싸움이죠. 그렇죠. 그렇죠. 정찰을 빨리 하게 되면 그만큼 단 1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움직임이 베럭스. 중요한, 이쪽에 배럭 쓸 수 있고요. 네,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위쪽, 아래쪽 잡아주고요. 네, 지금 초반에 양 선수가 같은 빌드를 들고 나와서 중후반을, 중후반을 도모하는 양 선수의 빌드지만은 네. 위치는 가깝기 때문에 초반부터 아주 많은 치열한 공방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자, 커맨드 센터를 올리고 있는 두 명의 선수 베럭스를 지금 같은 타이밍에 올립니다. 야, 정찰도 서로 안 나가면서 배짱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렇죠. 들어서 분명히 투팩이라든지 전진 건물 시리즈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양 선수가 과감하게 전략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찰도 안 나가고 내 것만 잘하고 있어요. 네. 네. 자, 이제는 많이 먹고 싸움에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찰 병력 나가고 있죠. 발견을 해야 됩니다. 위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네. 손중 선수의 방향이 좋네요. 손중 선수는 바로 오른쪽으로 가고요. 자, 여기서 위로 가네요. 위로 네. 갑니다. 예, 정찰을 먼저 당하게 되면은 또 쓸데없이 벙커를 지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정찰 운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른쪽 첫서치에 상대방 발견하겠네요. 손중 선수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손중 선수에게는 벙커가 필요가 없고요. 네. 똑같은 플레이구나. 그리고 박상호 선수는 약간 겁을 먹고 벙커를 관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네. 그렇죠. 한시쪽 갔다가 왼쪽으로 빠지기는 박상우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네. 네, 말씀드린 그 정찰의 어떤 운 그리고 이제 정찰이 가져다주는 효과 이런 것들이 이 벙커 하나로 지금 차이가 날 수가 있죠. 네. 네.
자, 미네랄 100차이예요. 네. 팩토리 하나가 좀 덜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좀 늦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손중 선수는 투팩 가고 있습니다만 박상우 선수는 아직까지 원팩이에요. 100원의 차이가 두 번째 팩토리를 먼저 올리는 이런 결과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100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죠. 그렇죠. 중요합니다. 100원을 네. 모아야 이제 1,000원도 네. 되고 또 1,000원을 모아야 또 10,000원도 되고 이런 그렇죠. 거니까. 예, 시작이 중요해요. 그럼요. 쓸데없이 돈이 나가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재테크. 네. 네. 바로 이런 것들의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게임도 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정찰도 중요하고요. 네. 확실하게 정보가 있어야 돼요. 네. 돈을 모으려면. 예. 그런 정보를 예, 그런 정보적인 면에서 손지훈 선수가 지금 많은 이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지금 박상우 선수 투팩이기 때문에 손지훈 선수는 스타포트나 뭐 레이스 뭐 걱정할 필요 없이 3팩 예. 올리면서 유닛 많이 뽑으면 상승상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선택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지금까지 보고 있거든. 아, 팩토리 두 개 늘어나네. 난 세 개야. 그렇죠. 가지가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상우 선수는 스트레스가 하나 있는 것이 손중 선수가 누구보다도 레이스를 잘 쓰는 선수 그리고 예.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레이스에 대한 부담을 심리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포팩 갑니다. 그렇죠. 네. 너 3팩 가. 나는 포팩 갈 거야. 그렇죠. 하나 들지었거든요. 네. 무조건 한 걸음씩 먼저 가려고 하고 있는 그렇죠. 선수 선수예요. 예, 예. 지금 보고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체제 자체를 완벽하게 지금 손중 선수가 꿰차고 있기 때문에 예. 박상우 선수의 초반 공격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팩토리 차이가 납니다. 빌드 시작은 똑같았습니다만 정찰에서 또 분위기를 바꿔놨죠. 네. 예. 아, 벌쳐 달려옵니다. 달려오고 있는데요. 예. 물량면에서 안 달려오네요. 앞서가요. 손중 선수 입장에서 그냥 기다릴 수도 있어요. 네. 박상우 선수가 쉽게 벌쳐 3벌쳐 4벌쳐 가다 보면은 손중 선수의 하나 더 많이 나온 벌쳐에 네. 뒤를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먼저 그러니까 자신이 정찰 면에서 조금 손해봤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쨌든 한번 찔러서 좀 그렇죠. 이득을 보려고 하려는 그런 심리 상태가 있는데 예, 바로 그런 것을 노려서 네. 확 덮쳐버리면은 자, 확 덮쳐버리면은 지금 벌쳐 숫자 차이 좀 나죠? 네, 두 개 차이 납니다. 예, 하나 차이 나요, 하나. 하나 빠지고 다리 쪽에서 싸우고 있는데 박상우 선수. 아, 하나씩 끊어주고 있습니다. 아, 정차가 잘 이루어지고 예. 있는데 그나마 숫자도 비슷했기 때문에 박상우 선수가 이 정도의 피해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네. 머리까지 있습니다. 야. 야, 다리 쪽에서 잘 나갔습니다. 들어왔어요. 그러나 세기가 왔습니다, 세기가. 예. 아, 여기서 컨트롤 조금 너무 예, 컨트롤 한 게 한 바가 있네요. 게다가 머린도 있었고요. 예, 박상우 선수가 잘 막았습니다. 네, 손중 선수 5개 팩토리 5팩토리 예, 네. 먼저 올라가죠. 네, 일단은 박상우 선수는 어느 정도 체제를 마련한 다음에 손중을 좀 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손중 선수는 그런 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네. 안 봐도 돼요. 손중 네. 올라가는 거 봤으니까 가서 하나씩 다시 한번 세고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힘싸움에서 밀리면 아큐베 균형이 깨진 네. 거예요. 머리가 깨지는 발휘합니다. 지금 이걸 이겨내네요. 머리 두기가 되게 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팩토리 예. 차이가 팩토리가 차이가 났을 때 바로 이 두 번째 싸움 정도에서는 완벽하게 이겨줘야 되는데 머리 두기가 다리 쪽에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면서 예, 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여섯 개. 네. 다리를 건너오면 손중 선수가 먼저 선타를 많이 맞았고요. 이야, 이것이 센스. 밸런스 센스. 막아냅니다. 박상우. 자, 우리 에이스로 되는 분위기인데요. 예, 만만한 선수가 아니에요. 예, 잘 되고 있어요. 언덕 위에서 이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가 또 다리 쪽에는 어차피 다리 쪽에 지금 병력 없다는 걸 지금 알았기 때문에 예, 손중 선수도 위치 알겠네요. 먼저 달려들었어요. 저 이것도 먼저 때렸고요. 먼저 때렸죠. 양의 차이가 조금 양의 차이가 그래도 있습니다. 박상우 선수 지금 오고 있거든요. 언덕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아, 근데 양의 차이가 야, 손중 자, 언덕 충원이 빨랐어요. 네. 다리 쪽에서 진을 치고 있는 병력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베럭스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위쪽으로 바로 빨리 반응할 수가 있었고 예. 네, 그쪽으로 병력 충원하면서 잘 막았네요. 그렇죠. 이쪽 언덕 위에서 병력이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동원하고 있어요. 네. 박상우 선수가 한번 잘 이겨내면서 좋은 상황을 만들어 가나 했는데 손중 선수 추가버지 속도가 빨라서 그렇죠. 타이밍 크게 잡혔습니다. 예. 우리 활성화 타이밍을 지금 기다려야 되는 박상우 선수. 아, 벌쳐 차이 너무 나는데요. 네. 사령에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한 1구 도네가 있어요. 수비를 빼는 것도 지금 박상우 선수의 큰 피해인데요. 네. 그렇죠. 제이크 좀 막아두고 있습니다. 팩토리 완성이 됐어요. 네. 이미 병력 싸움에서 크게 이기고 계속해서 있던 병력에 자신의 병력을 더하면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상대방의 팩토리가 하나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손중 선수가 수적인 우위를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SB가 좀 잡혔기 때문에 저 팩토리가 전부 다 풀로 돌아갈지도 의문이고요. 네. 그렇죠. 아, 손중 선수가 차곡차곡 병력만 많이 모아준 박상우 선수가 지금 갇히게 되는 이런 형국이 네. 됐어요. 나가면 안 돼요. 마인드맨까지 지났습니다. 가득 싸워주고 있는 박상우 선수예요. 자, 마인드맨 할 때 그렇죠. 예. 마인은 또 매설하다가 예. 또 선타를 많이 맞았습니다. 네. 줄다리기요, 줄다리기. 네. 추가 병력 옵니다. 이쪽 막혀서 이쪽으로는 못 오고
좀 먼저 가서 자리 잡는데요. 아, 이거 다리로 갈라서 넘어오면 또 이제 같이 격파됩니다. 그렇죠. 네. 같이 모여 있어야 돼요. 손해를 봤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방금 마인메서라는 그 벌처를 좀 잡아내고 그 뒤를 쫓아가서 2등을 좀 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네. 자, 자 이것도 박상선 선수가 못 싸워요. 진영이 좋은데요. 박상선 선수 뒤에 있는 벌처 못 싸워요. 봅니다, 봅니다. 벌처가 놀아요. 아 이것도 지금 이렇게 또 잡혀버리게 되면은 추가 병력 지금 손중 선수도 오고 있는데 다리 쪽에서 손해를 좀 봤어요. 박상훈 선수가 아 이거 싸움 큰데요. 이번 싸움 또 남았습니다. 여기서 싸워주고 있죠. 네, 이쪽 서로 밀리고 네 다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밀고 밀리는 이런 싸움인데 손중 선수에 비해서 또 박상훈 선수가 패풀이 하나 정도는 더 빨리 들렸기 때문에 그렇죠. 네, 수적인 우위에서 수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지는 못하지만 절대 밀리는 상황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 놓고 있어요. 네 일단 최대한 전면전 그 벌처끼리의 싸움에서 최대한 컨트롤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양 선수 모두요. 네 마인맵을 해놓고 자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 박상훈 선수입니다. 자 벌처 싸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균형이 깨지진 않았어요. 자 센터 쪽 다시 한번 가는데요. 자 박상훈 선수 아직까지 벌처 외에 다른 유닛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네. 벌처가 보고 있다. 벌처가 지금 배럭스 위에 떠있기 때문에 아니죠. 배럭스가 예. 예. 벌처 위에 떠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박상훈 선수가 손중 선수의 병력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네. 자신감 있게 나오는 그렇죠. 겁니다. 예. 말을 반대로 했네요. 네. 이런 중요하죠. 잘 봐야 돼요. 뭐가 뭔지 네. 잘 알아야 돼요. 자, 자 들어가는데요. 박상훈아 이번에는 진영이 좋았어요. 자 크죠 크죠. 네. 자 무리가 큽니다. 자 추가 병력 왔고요. 자 맞는 벌처 또 리플을 네. 해주면서 여기가 자 위치는 지금 박상훈 선수가 좀 더 좋은데요. 네. 그렇죠. 예 넓은 둘러싸서 왔는데 왔어요 박상훈 선수가 계속 나오는데요. 자 특심싸움 밀렸어요 밀렸어요 밀렸어요. 이겼네요. 자 이겼습니다 박상훈 선수. 이겼는데요. 자 많은 숫자를 살렸습니다. 벌처 두 개가 뒤에서 와야죠. 자 내려갑니다. 밀렸는데요. 반대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네, 차이가 너무 앞서 안전다는데요. 야, 아, 밀렸어요, 밀렸어요. 와, 박상호. 와, 아니 벌써 세 개 또 본진에 있었어요. 예, 예. 못 내려옵니다. 앞마당이 초토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자신이 그 상대방에게 타격을 줬던 것보다 훨씬 네. 많은 피해를 지금 주고 있어요. 그렇죠. 아래쪽에서 예. 위에 있는 벽을 잡아 먹고 있다 그러면서. 야, 멀티까지. 뚝심 싸움에서. 아, 순식간에 상대와 앞쪽으로 네. 와서 좋은 위치에서 싸웠던 것이 네, 결국 이렇게 2등을 또 부르네요. 네. 그렇죠. 뭐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이 뒷부가 잡혔어요. 그 소규모 전투에서는 손준 선수가 잘해줬는데 네. 벌써 2부대 2승 넘어가는 싸움에서 박상우 선수가 진영 좋게 잘 싸웠습니다. 네. 그렇죠. 팩토리를 또 미리 늘려놓은 가운데 좀 뚝심 있게 계속 벌처를 생산하다가 아주 좋은 위치에서 상대방에 사실 상대방 본진 쪽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싸우기 좀 부담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네. 네. 먼저 이쪽에서 탱크를 뽑았지만 그래도 아래쪽에 마인메설이 너무 꼼꼼하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아, 박상우 선수가 네. 손중 선수의 벌처가 어디 있는지 보고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치고 나왔던 네. 거고요. 컨트롤 예. 거기 잘해줘야 됩니다. 예. 이거 지금 조금만도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벌처가 확 달려들어서 탱크만 네. 잡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야, 너무 많은데요. 지금 주둔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앞마당 돌려야 되거든요. 차이가 네. 벌어집니다. 지금 현재 박상우 선수 추가 박점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박상우 선수는 급할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상대방의 병력들이 실제로 공격 대응을 취할 때까지 공격의 그 마음을 가질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네. 예, 병력상으로 지금은 병력 싸움에서 이겼고 내리지도 못하죠. 마인 때문에 네. 예. 스캔이 있어야 되는데 아, 그 대규모 벌처 싸움에서의 패배가 예, 정말 손중 선수에게는 뼈 아픕니다. 예. 천천히 이제 체제 바꿔도 됩니다. 박상우 선수. 아, 데미지 들어왔어요. 네. 계속해 모아두고 있는 박상우 선수가 거의 뭐 두 개 차이나 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달렸죠. 하는데 지금 내려가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박상우 선수 스캔을 달았고 지금 예. 손중 선수 다시 못했어요. 네. 탱크로 이제 밀고 내려오면서 벌처로 제거하고 뒤에 이제 치즈 모드로 네. 치즈 모드된 탱크로 제거한 그런 모습. 이야 많아요. 예. 탱크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이제 그 여유가 좀 더 있기 때문에 머신잡 더 많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탱크 쭉쫙 찍어내면은 뭐 어느 면에서도 지금은 안 뒤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시간 손해가 있었습니다. 예. 손중 선수 정말 말도 안 되는 대패가 나오지 않는 예. 경우야. 경우에만 박상우 선수가 경기를 패배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그렇죠. 지지 못 하면서 범위를 좁히고 있는 손중 선수입니다만 박상우 선수 뒤쪽에도 엄청난 병력이 있거든요. 네. 여기 자리 잡고요. 자, 안 밀릴 기세. 네.
네, 뭐 손주웅 선수에 비해서 박상우 선수가 여유가 더 많기 때문에 네. 위쪽에 확장 기지 더 하나 더 가져가는 선택 너무너무 좋고요. 그렇죠. 예, 여기는 지금 미네랄은 적지만 가스가 포함된 멀티이기 때문에 네, 업그레이드라든가 또 탱크 확보하는 데 더 많은 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규칙의 모드에 박상우 선수는 들어간 거죠. 네. 두 개의 확장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박상우 선수는 너 여기 뚫고 나와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런 위험한 생각보다는 버티면서 멀티 하나 더 가져가면서 차후를 도모하고 이런 선택이라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머리까지 돌려주고 있는 박상우 선수입니다. 완전히 갇히겠어요. 아래 위가 꽉 막혀. 야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자 탱크 포격에 맞고 있었는데요. 자 세리가 생각 받고 있죠. 하나 부셔지고요. 예. 들어갑니다. 아 병력이 너무 많아요. 예 병력이 너무 많죠. 예. 갇혔어요. 갇혔어요. 예. 벌쳐도 박상우가 많고 탱크도 박상우가 많습니다. 아 이거 네, 결국 지금 못 뚫어냈고 탱크 숫자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발 더 전진하면서 추가 병력 보내서 이쪽 뚫어버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예, 손주웅 선수 팀도 너무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너무너무 네. 팀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박상우 선수가 와 또 하나의 확장까지 뭐 다 먹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해도 돼요? 다 네. 먹어도 됩니다. 다 먹어도 됩니다. 입구를 막아놨거든요. 못 나와요. 어디로 그렇죠. 나옵니까? 뭐 타고 나와야죠. 계속해서 입구 쪽 압박하고 있는 박상우 선수입니다. 아, 상대는 완전히 지금 포장시켜버리고 있습니다. 네. 박상우 선수 밀봉 직전이에요. 네. 가는데요. 입구 쪽 마인매트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올 수가 없고요. 병력 양에서 지금 박상우 선수가 손중 선수 압도하고 네. 있습니다. 양 질 모두 앞서고 야, 있죠. 네. 거의 포장 끝났죠. 이제 그렇죠. 리본만 묶으면 끝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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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산소도 떨어져요.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너무 위에 너무 많습니다. 탱크가 시즈모드 맞고 막 탁 필요 없어요. 시즈모드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죠. 이 상황에서 죽어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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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터져도 되는 거예요. 시즈모드를 네. 자, 어쨌든 요 정도만 만들어놔도 멀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이 이 탱크를 만약에 이 벌츠 한 끼가 탱크 두 개를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네. 시즈! 야, 이스트로에 납니다! 야, 이스트로 출발도 좋고 네. 두 번째 그 첫 번째 승리를 보완해주는 이 박상우 선수의 승리도 진짜 빛나는 그런 그 오늘입니다. 그렇죠.